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오늘 이 충돌에서는 주로 여성 의원들이 막말을 하거나 고성을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많이 컸다, 야, 뭐 이 정경희 이름을 부르고, 자 그러면서 뭐 기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여성 의원들이 싸우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동안 남성 의원들이 막말을 하고 이렇게 거친 표현을 하는 것이 많이 보였지만 오늘은 주로 여성 의원들이, 여가부 소속이니까 여성 의원들이 많이 다퉜는데, 자 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에서는 그냥 잘 싸우는 사람이 장땡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 난장판을 벌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싸운다는 것은 그야말로 논리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저 과음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뭐 이런 이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오늘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코인 보유 그리고 주식 파킹, 김건희 여사와의 친모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행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의 격돌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자, 야당은 김행 후보자가 공동 창업했던 위키트리와 관련된 의혹 등을 제기했고,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자, 이를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당은 해명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원 사격에 나섰고, 자,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에 관해서 장관 후보자가 된 것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는데, 어떻게 김 여사가 저를 픽업해 이 자리까지 왔다고 보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은 그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지면, 그러면 그게 다 공격이 되고,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걸로. 그저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과거에 뭐 이 줄리 논쟁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세를 펴고 있다 하는 점에서 자 여러 가지 지적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또 주식 파킹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코인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코인으로 돈을 번 적이 없다 이렇게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 인사청문회에서 김행 후보자를 향해서 성공한 코인쟁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쟁이. 자, 쟁이라는 말은 그렇게 뭔가 이 좋지 않은 의미를 많이 부를 때 그때 붙이는 전미어로 보이는데, 자, 문 의원은 콘텐츠를 소비하면 코인으로 보상하는 스팀잇, 그리고 김행 후보자가 공동으로 창업한 언론사 위키트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했습니다. 또한 위키트리가 이 조회수 조작을 통해서 막대한 코인을 챙겼을 것이다 하는 주장을 펼치면서, 후보자는 코인 지갑을 오픈해서 그 내역을 공개할 수 있나 이렇게 다그쳤습니다. 이에 김행 후보자는 자, 코인 글에 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저는 코인쟁이가 아니다. 그걸로 돈 번 적이 없다 이렇게 반격해왔습니다. 자, 코인트리의 성차별적, 선정적 보도에 대한 용해인 기본소득장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부끄럽고 이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트리라고 하는 거기 안에는 기술된 여러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선정적 보도가 있다고 하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선정적 보도와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부끄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용해원이 바로 잡아가지고 자 부끄럽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사퇴하라. 여가부 장관이 부처의 장으로서 이런 언론사를 운영한 대표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자, 이 김행 후보자는 위키트리는 2021년부터 엄부제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열악한 환경이지만 기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치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 야당은 위키트리의 운영사인 SNS 지분을 신우이에 매각해서 백지 신탁을 회피하려고 했다는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김 후보자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적자 회사 주식을 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신우이에게 떠넘긴 것이다 하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자, 김행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위키트리를 떠나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김행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면서 그냥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문 후보는, 문 의원은, 문 의원은 김행 후보자는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우기고, 그리고 불리하면은 가짜 뉴스라고 한다. 자,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후보자가 막무가내로 끼어들거나 할 때는 위원장이 정확하게 제지시켜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위원장은 권인숙 의원입니다. 자, 이에 여가위 간사인 정경희 의원은 자, 막무가내라니요 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정경희 의원은 여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인신공격인지 또 질의인지 알 수 없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자, 국무위원들이 될 후보자인데 끼어들지 말라는 말을 함부로 하실 수가 있냐? 제가 똑같이 말하면 기분에 좋겠느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문정복 의원이 자, 의원이 발언한 걸 갖고 같아 붙다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정경희 이렇게 말했어. 정경희. 그러니까 이 정경희 의원에 대해서 이름을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의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경희 의원이 야 기본적으로 예의를 지켜 어디다가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대받아치면서 이후에 여야 의원들 사이에는 많이 컸다 많이 컸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서로가 싸우면서 이름 부르고 야 기본 지켜 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용혜인 의원은 대해서도 저 기본 자료를 주려고 그렇게 말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 그러니까 저 거기 지승호 의원이 기본을 지켜 이라니까 기본이요? 지금 기본이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싸움이 붙고 자 그러니까 여기 의원들을 보면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전체를 축소판처럼 만들어 놓고 만나면 어르릉 어르릉 그런데 여기 보면 표현의 문제지 정말 그 내용과 그리고 이 팩트 가지고 싸우는 논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표정과 표현과 뭐 이 말꼬리 가지고 다투고 있는 싸움들이다. 그러니까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보는 사람들을 하면 짜증이 나게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자, 김행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설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습니다. 자, 김 후보자는 이렇게 월단회라는 문화예술계 모임에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양경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회원도 아니고 회원이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정당에서 정치 활동을 했고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자부한다. 또 언론사 경력도 적지 않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다고 결단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붙여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수를 해명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러자 언론과 정치권에서 거의 40년을 활동했다. 자, 어떻게 김건희 여사가 저를 픽업해 이 자리에 갔다 왔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김행 후보자가 과거 강간 출산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 김행 후보자는 강간 출산을 옹호한 적이 없다. 대표적인 가짜뉴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제 인생 60년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후보자를 갖더라면 맹공격을 펴가지고 과거에 이런 말을 했지 이런 행동을 했지 자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파상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많은 공격자들이 인사청문회 때문에 못하겠다 인사청문회 때문에 가족이 못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모든 걸 탈탈 털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공세를 펴버리면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또 골라가지고 자기 진영에 맞도록 보도하는 언론들이 있으니까 더더욱더 그렇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김행 후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언급하면서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이고 여당 의원 야당 의원 누구나 다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길 가는 어떤 여자도 강간 당해도 애를 낳아라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있고 나자 권인숙 위원장은 제재에 나섰고 자, 김행 후보자는 60년을 넘게 살았다. 왜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하나 하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인숙 위원장은 특정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왜 추미애를 또 들고 나오나 이런 식입니다. 사과하라. 이 상황에서 그 말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다고 부연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후에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은 자 60살이 넘었다는 말은 굉장히 꼰대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꼰대.
그러니까 또 나이 많다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꼰대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나이로 말하는 건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이 뭐라 그럴까 여야 할 것 없이 이 의원들 특히 여성 의원들도 남성 못지않게 더욱더 뭐 말꼬리 잡고 치졸하게 싸우고 붙고 하는데 자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뭔가 팩트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근거를 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질러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서로 이름 부르고 야 너 많이 컸다 어디다 대고 뭐 코인이라 하니까 코인쟁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상황들 자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가 과연 필요할까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을 앉혀 놓고 그야말로 파상 공격을 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정작 그 사람이 업무 능력이 있나 없나 여기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질문으로 겉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데서 이 김미애 국민의 의원은 저게 무슨 의사진행 발행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하는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김미애 의원은 자 뭐하긴요 똑바로 하면 말을 안 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 가지고 싸우고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뭔가 팩트 가지고 다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청문회가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청문회를 왜 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하나. 정말 한심한 국회. 특히나 이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이 말꼬리 잡기. 그리고 이 말하자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자, 이런 것 때문에라도 더욱더 앞으로 제대로 된 인사들이 자, 이런 청문회 제도 때문에 공직에 나서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많은 걸로 봐서 정말 개선하고 고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